주호영과 부정선거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 이준석 절대자 사태 주도 자필 탄원서 윤석열을 신군부에 비유했다. 뭐 이 기사 뭐 끝까지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전두환이야. 신군부야. 자기 멋대로야. 사법부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라를 살려줘. 그래야 사법부도 살아.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를 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 이준석을 싸고 돕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입니다. 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내에 끝내는 걸 원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비대위는 임시기구니까 빨리 가급적 짧은 게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전당대회는 오늘 28일 민주당 새 대표 선출에 맞춰 연내에 빨리 뽑자는 주장이 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를 올해 내에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국민이 볼 때 당권 싸움처럼 비춰질 일이 있으니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9일 내에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다. 근데 내가 파악하기로는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하자는 의견이 70%가 넘는다. 오늘 25일에서 26일 열리는 연찬회 때에 논의될 것 같다.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봤어요. 후보 등록 일정을 조정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전당대회에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당대회를 빨리 땡기면 이준석은 올해 내일 하게 되면 이준석은 못해요. 출마를. 근데 그러나 주호영은 내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어요. 주호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 일정을 짜는 것이다. 우연히 이런 걸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을 고려하면 더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주호영이는 이준석하고 만났어요. 지난번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전 대표를 최근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랬더니 주호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다. 하나는 보수 주류와 척지는 등을 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민주당 새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물어봤더니 주영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각종 사안에 강공으로 나올 것이란 우려도 많다. 그러나 나 주영이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는 협력해 주지 않겠는가? 이게 내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착각, 저 사람이 협력을 잘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착각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주호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주호영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때 오세훈 시장도 그때 재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주호영 씨가 원내대표였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주호영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우려가 되니 빨리 국민의힘 당에서 선거창관인을 빨리 뽑아라. 왜냐하면 법에 선거창관인, 정당에서 추천한 창관인만 투표표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투개표 참관인을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와서 신문만 읽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읽다 가는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법원 했다.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뽑아서 당신이 원내대표니까 빨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당신이 시킬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겠다. 네 번인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때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씨가. 그런 사람이 주호영이에요. 주호영이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준석이도 만났고,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출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호영이는 그러지 말고 내년에 하자는 겁니다. 이게 주호영입니다. 자,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야? 빨리 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빨리 해! 자. 이겁니다.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합니까? 올해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어제 오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전당대회에 부정적이다. 내년 1월, 2월 전당대회 개최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에 맞설 여당 대표를 조기에 선출해라. 그래서 주호영과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정 간 갈등 우려도 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월에, 1월 또는 2월에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서 차기 당권을 놓고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오찬 만찬 자리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대화 도중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지도부를 선출해 카운터 파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청으로 해석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 거구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렇지 않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 중앙일보네요. 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대통령 뜻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홍보수석인 김은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그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라며 내년 개최에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23일 한 언론 보도가 계기였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파이낸스 뉴스. 대통령실은 곧바로 부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시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윤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한계예요. 이게 윤석열의 한계입니다. 윤석열은 전형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닌 책임 회피형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우리는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 중심제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따라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뭐 주호영, 권성동, 장제원이 서로 싸우는 것은 다음번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가느냐는 공천권 싸움이에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권을 뺏으라는 겁니다. 당을 장악하라는 거죠. 당을 장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천권을 뺏으면 돼. 당신들은 공천권이 없어. 공천권은 내가 가질게. 대통령이. 그럼 난리가 나겠죠? 웃기지 마. 너희들이 갖고 있죠? 국민에게 난 돌려줄 거야. 완벽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 상야식 공천을 해. 주호영 씨, 당신도 대통령, 저기 국회의원 나오고 싶지? 이준석이 너도 나오고 싶지? 장재원이 너도 나오고 싶지? 권성동이 너도 나오고 싶지? 다 나가. 지역구에서 다 나가. 나가 싶은 사람 다 나가서 거기서 밑에서 뽑아 올려. 너희들끼리 누구를 공천해주자 말자 이런 얘기, 따위 얘기하지 마. 완벽한 상해식 공천으로 가는 거야. 공천혁명을 하는 거야. 라고 당을 틀어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당대회를 빨리 올해 내야 하겠다. 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보도를 보고 아 이분이 그때 당을 장악할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니야라고 이렇게 우리발을 내미는 거 보면 우리발인지 답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분은 전형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당을 장악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의지도 있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까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보신주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는 쫓겨나요.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자당에 의해서 축출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도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쫓겨날 겁니다. 왜 쫓겨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서는 청정례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당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철험의 소속 김승환 장경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및 민영배 무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국회에서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 뭐 최경호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말하자면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한동훈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탄핵하는데 필요한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제적 3분지 1이 발의를 하고 제적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탄핵 소추가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는 저 그 야당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상화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야? 안 된다니까요.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부동산 정책 윤석열이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은 다 안 돼요. 야당 때문에 안 돼요. 발목을 잡는 겁니다. 너 골탕 먹어봐라.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저 174석이나 되는
저 야당을 그대로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목에 목줄을 걸어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똑같이 목에 목줄을 걸고 스스로 목에 끈을 야당 보고 끌려 당겨주십시오. 나는 끌려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꼴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가능한 한 4.15 부정선거 수사는 끝까지 안 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4.15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당합니다. 자, 지금은 누가 먼저 권총을 뽑느냐는 겁니다. 4.15 총선을 수사하는 권총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발의할 것인가? 윤석열부터 한동훈에부터 타락해요? 보세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한동훈이부터 탄핵하고 특검법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저기 왔다 와라 가라 할 거예요. 김건희 씨 왔다 와라 가라. 누가 권총을 먼저 뽑느냐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저 법무장관이 잘하는 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 저 사람들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뭐 수사 잘한다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윤석열이가 내놓은 정책을 다 발목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법 발의해서 이제 뭐 김건희 뭐 다 조사하고 한동훈이 저기 2분의 1이면 제조과 봐서 2분의 1이면 탄핵 발의됩니다. 소추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가 된다.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주호영의 말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국가적 현안에는 협력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 이재명이는 국가적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 일에 관심이 있지. 이재명이는 당장 딜하자고 나올 거예요. 나 사법 처리하지 마. 나 사법 처리하면 너희들 다 탄핵 수사 지킬 거야. 내 174석이야. 장관 정도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5 총선 문제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래 못 가요. 4.15 총선을 수사를 시작 착수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 저들이 내쫓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내쫓고 아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자가 생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한 사람이 누구다? 권성동, 장제원, 주호영,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반란자예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해요. 자, 누가 먼저 권총을 뽑느냐. 제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부 활극에서 요즘은 좀 서부극이 잘 안 봅니다만 이렇게 두 명이 딱 등을 쥐고 씁니다. 딱 등을 쥐고 서서 옆발짝을 걸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옆에서 딱 등을 탁 들려서 총을 뽑죠.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서부 활극입니다. 제가 왜 한동훈 장관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동훈 장관은 이 프레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아마 가장 먼저 탄핵 소추될 사람이 한동훈일 겁니다. 그러면 업무에서 배제돼요. 그때 가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저 174석의 국회의원 중에 100여 명 정도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를 상대로 무슨 정치를 펴느냐? 그것도 사기꾼입니다. 가짜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사기꾼이에요. 뭐, 이준석 씨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신군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미안합니다. 가짜와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또한 사기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곧 그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